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마라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케인입니다. 오늘은 RC2의 외장 모니터 사용 가능한 게 어느 것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노버 PC입니다. 레노버 PC입니다. 마지막 홈 버튼 있는 아이패드고요. 휴대폰하고 연결하고 레노버 PC까지 하면 다 우선 RC2를 알고 계시잖아요. 외장 모니터가 된다라는 거. 그게 외장 모니터를 지원한 이 제품 외에 휴대폰, 안드로이드 태블릿, 애플 태블릿? 아이패드, 맥북까지 이렇게 가지고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은 케이님이십니다. 우선은 외장 모니터부터 연결해 볼게요. 다른 설정이나 아무것도 안 바꾼 상태에서 그냥 케이블만 꽂아갖고 사용하는 거죠? 네. 네. 근데 연결이 되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됐다 꺼졌다? 지금 이거를 연결하니까 또 꺼졌네. 네.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. 전원을 켜기 전에 연결하면 꺼졌다 켜졌다 해요. 다 켜지면 연결하세요. 맞아.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잘 나오는지 보면은 잘 나오네요. 휴대폰하고 연결했을 때 덱스가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. 그냥 여기에서 RC2로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? 지금 RC2는 제대로 켜져 있어요. 화면 제대로 나왔어요. 여기는 터치 지원을 안 하네요.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. 전체. 지원 안 하네요. 네. RC2에서는 외장 모니터 터치가 돼도 지원을 안 한다. 이거는 RC2에서만 조작을 해야 된다. 뭐 비행을 할 때 여러 명이 같이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 이렇게 할 때. 예, 뭔가 설명을 할 때도 좋을 것 같고. 근데 완전히 부팅이 끝난 다음에 연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요. C 케이블로 작동하는 제우스랩 제품 같은 경우는 외장 모니터로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USB-C 타입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것도 테스트를 해보시죠. PCB 제품입니다. 아, 이게 PCB예요? 네, 이게 그 유명한 PCB 제품이고요. 레노버 PCB. 예,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요거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연결을 했을 때 충전이 됩니다. 외장 모니터 우선 충전이 되고 마장의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한다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. 나중에 역시 외장 모니터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. 태블릿으로. 근데 아이패드는 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도 충전이 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되는 건 없습니다. RC2가 외장 배터리가 되는군요. 그 다음에 아이폰 제품들 사용해 볼게요. 그래갖고 이건 아이패드 9세대인가? 그래가지고 마지막 홈버튼 있는 아이패드고요. 요거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을 해보면 이 기기가 사진 및 비디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? 라고 뜹니다. 그래갖고 허용 안함으로 하면 안 되지? 허용함으로 해야죠. 다시 뽑았다가 허용을 하면은 변한 게 없네요.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건가? 저도 유튜브에서 보긴 봤거든요. 아이패드로 연결하는 거를. 실제로 해외 유튜버 분께서 아이패드를 외장 모니터로 사용하는 영상이 있어요.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. 근데 확실히 아이패드로 연결되는 건 보긴 했어요. 그래요? 네. 연결이 안 돼요, 우선. 그리고 휴대폰 한번 해볼게요. 아이패드 13프로입니다. 13프로 연결을 하면 이것도 뭐 접근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고 뭔가 되는 건 없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이런 기능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네요. 네. 마지막으로 맥북은 어떻게 나오는지 양쪽으로 꼽아도 상관없나요? 네. 연결하니까 액세서리를 연결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? 해갖고 허용을 해볼게요. 허용을 하니까 변한 건 없고요. 디스플레이로 화면 미러링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설정 이거는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것도 어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.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냥 연결해서 되는 거는 외장 모니터로 나온 제품 외에는 그냥 연결해서 되는 건 없었습니다. 한번 갤럭시로 해볼까? 갤럭시까지 한번 가보시죠. 갤럭시에서 뭐라고 나와요? 이물질이 감지됐대요. 이것도 보조 배터리를 인식이 되네요. 그래요? 충전돼요? 아무튼 이렇게 제우스랩 외장 모니터 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. 외장 모니터 아닌 제품, 태블릿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
RC2로 외장 모니터 역할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도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외장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 모임할 때 그때 뭐 아바타나 이런 거 날릴 때 꼽아놓고 하면은 그쵸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거 재밌죠.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끝. 이거 신호를 이제 안 주시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